안에 있는 감나무입니다. 단감나무. 그래서 사실 단감을 따다가 지금 사실 나눔으로 하려고 몇몇 분들의 박스를 사실은 완료를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감이 너무나 많이 달렸습니다. 그래서 전부 다 수확하는 대로 몇 박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수확한 단감의 모습입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박스를 꾸리다 보니까 너무나 많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고 주문하시는 대로 저렴하게 단감을 보내드릴 겁니다. 지금 집 밖에서 한번 단감을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. 이쪽은 지금 감을 땄고 이 윗부분을 보시면 단감이 너무나 많이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유튜브를 보시고 주문하시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은 상세 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확한 것이 이렇게 세 콘티가 됩니다. 세 콘티가 되고 지금 저쪽에 또한 박스 또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이 감나무에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주문 주시는 대로 수확을 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을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정도 되니까 주문을 주시면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한 박스를 담은 모습입니다. 그리고 그 택배해서 나가는 모습은 이렇게 포장돼서 나갈 예정입니다. 감을 따가지고 지금 박스에다가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. 또한 박스가 채워진 모습입니다. 32개가 들어갔습니다. 순 중량 6kg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택배로 보낸 통장 모습입니다.